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오늘 굿노트 강의는 필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굿노트 최고 강점은 손글씨입니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칠 수도 있는데 그 상단에 그 썸네일 옆에 보시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보이시죠? 요거는 자 기능이 됩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아무렇게나 그려도 반듯하게 동그라미도 동그랗게 마치 자를 대고 그린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 기능을 사용하면 똑바로 됩니다. 만약에 이거로 끈다 하면은 예, 삐뚤삐뚤하죠. 조금 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우리가 PDF 파일을 할 때 많이 칩니다. 좀 삐뚤삐뚤합니다. 네, 자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똑바로 되는 게 보이죠? 네, 자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올가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단 가운데 보시면 지우개 옆에 올가미라는 게 있는데 이 올가미는 색깔이나 또 크기 또 이동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글씨를 이렇게 세련된 요걸 아까 제가 썼는데 올가미를 한번 누르고 쳐보겠습니다. 그다음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동이 쉽게 되는 게 보입니다. 네, 하이라이트랑 지금 거의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글씨를 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글씨 쓸 때 이 자 기능을 사용하면 손글씨보다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질 않기 때문에 자 기능을 끄고 글씨를 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글씨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가미를 치고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한번 줄여볼까요? 이렇게 올가미를 친 다음에 꾹 눌러서 크기 조절을 눌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사각이 크기가 조절되는 거를 네, 조절이 되는 게 쉽게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역시 올가미 툴을 계속 해놓고요. 이렇게 누르시고 꾹 누르시면 색상을 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색상으로 초록색으로 변했죠?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올가미에는 변화는 네, 여기 한국어로 페이지 글씨를 손글씨를 만약에 이렇게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미를 치고 꾹 누르면 변환.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삽입 삭제. 거의 비슷하죠? 네. 변환. 네. 자꾸 영어로 되어 있네요. 한국어로 삽입 삭제. 그 요거를 카톡이나 다른 걸로 메일이나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샷도 올가미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올가미를 하고 이 부분을 스크린샷을 찍겠다. 꾹 눌러서 스크린샷 찍기.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혔습니다. 자, 요거를 카톡이나 메일이나 또 메모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하다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을 찍으면 쉽게 이렇게 바로바로 메모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올가미 기능, 이런 좋은 기능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굿노트5에서는 올가미 기능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고, 자, 여기도 자기능이 있습니다. 똑바로 그어지죠? 자기능을 끈다면, 네, 여기는 이런 화필이 있죠? 자기능을 하면 이렇게 끄면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기능을 하면 동그랗게 그려지는 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가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가미를 눌러주시고, 글씨를, 요 글씨를, 색깔을, 색상을, 변경시키면 색상을 눌러주시고,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빨간색. 바로바로 변경이 되죠? 자, 삭제도 역시 가능하고요. 다시 올가미. 복사도 가능합니다. 올가미 눌러서 꾹꾹 눌러서 복사. 다른 쪽에 이렇게 꾹 눌러서 붙여넣기. 바로 똑같은 게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까 굿노트4에서 크기 조절은 이렇게 올가미를 치고 꾹 눌러서 크기 조절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 이동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역시도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올가미를 이 부분을 지금 그림들 있죠? 요거를 스크린샷 찍겠다. 올가미를 쳐줍니다. 꾹 눌러서 스크린샷 촬영. 네, 이 부분이 촬영이 됐죠? 요거를 메일이나 카카오톡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미지 저장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모를 올가미로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필기한 거를 수정하고 변경하고 또 스크린샷도 찍고 복사, 삭제 이러한 것도 가능합니다. 또 굿노트5에서는요, 요즘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게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를 그 설명을 할때그 TV나 이런 거 스마트뷰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때 이게 아이패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큰 TV에 팀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TV를 보면서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에 이렇게 이 포인트로 설명을 하는 그 기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선이 있고요, 또 점도 있습니다. 점, 점.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강의를 할때 교수나 선생님이 TV와 연결을 해놓고 이 아이패드에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나 또 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같이 보지 않고 TV나 다른 그 IT 제품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이 설명을 듣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굿노트 4에는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굿노트 5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는데 이 기능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올가미하고 또 자기능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신 분들 항상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고요.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하기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